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367회. 오늘도 톡스로 북포럼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포럼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크레이터 이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북포럼 톡스 모실 강연자님은요, 일러스트레이터이시고요. 밤깨비라는 별칭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밤깨비 하면 무엇이 준말인 것 같으세요? 밤도깨비. 네. 밤에 뭔가 끄적끄적 장난질을 막할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일본에서는 도깨비는 굉장히 심술궂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도깨비는 때로는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여운 장난질을 하기도 하고, 또는 도깨비방망이를 슬쩍 놔두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존재거든요. 이준호 선생님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준호 선생님이 강연해 주실 주제는 나의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이준호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계속 참여만 해봤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너무 떨리네요. 일단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일단 간단하게 오늘 제가 할 내용은 마이 캐릭터라고 써 있는 대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기입니다. 일단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네, 이준호라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통일 캐릭터 대회 입상부터 시작해서 캐리커처를 좀 오래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돈벌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만들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전공을 그림으로 했는데 그래서 헤이리 마을에 있는 그렇게 뭐 캐리커처 그리는 곳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었고요. 난그 외에도 되게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했습니다. 떨려서 말이 좀 어떻게 나오는데. 네. 일단 사람들 글씨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연 기획을 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김미경 선생님의 강연 기획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같이 사진을 찍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 또 제가 일로 했었던 예술문화대상이라는 그런 일을 맡게 돼서 거기에 오신 조영구 MC님과 뭐 여타 연예인분들을 또 그렸었고요. 네, 제가 좀뭐 이렇게 청소년이랑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격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분들로 더 맞춰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봉원 선생님, 그 다음에 SES 바다, 그다음 최불암 선생님 이렇게 캐리커처 작업을 했었고요. 뭐 기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들을 했지만 역시 유명인들이 좋죠. 그래서 저도 알아볼 수 있게 네, 그림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 프리랜서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캐릭터를 만들기라고 말을 하고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그림을 그리자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캐릭터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겠지만 배역이라는 그런 단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좀더 나의 브랜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일러스트레이터 이준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준호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제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럼 일단 나를 검색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다 자기 이름 한 번씩 써보셨나요? 네, 한 두세 분 정도 검색해 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준호라는 이름을 갖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럼 어떤 게 나올까요? 네, 역시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네, 이준호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요. 제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2PM의 이준호라고. 네, 준호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성이 저랑 똑같아요. 이준호라는 이름이고, 그다음 2PM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웬만큼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검색어로 이 친구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네, 바로 보이는 대로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의 브랜드 네임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 이걸로 홍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밤깨비라는 캐릭터고요. 저랑 닮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커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죠. 그다음에 우유를 섞으면 라떼. 뭐 거기다 카라멜 시럽을 올리면은 뭐 마키아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캐릭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뭐 브레꼴레르라는 책도 읽었던 것처럼 융합이 이 시대에 좀 트렌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좀더 좋게 방향하기 위해서는 되게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묶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좋고 환경적인 것도 있을 거고 자기의 취미 아니면 외형적인 특징, 뭐 성격, 기타 등등이 있을 건데요. 일단 좀 이렇게 기분을 풀어보기 위해서 만화 캐릭터와 연예인들 간의 좀 상관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배우 누군지 아시나요? 네, 권혜요씨죠. 이 인어공주에 나오는 세바스찬과 좀 외형이 많이 닮아있죠. 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눈 주름이라든가. 네, 성격은 알수 없지만 이런 이미지 특징을 갖고 좀씩 표현하다 보니까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한창 인기를 많이 끌었죠.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강마이라는 캐릭터와 옆에 있는 심슨이라는 미국 애니메이션인데요. 두 캐릭터는 많이 닮아있지만 딱히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머리 스타일과 짓궂은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홍철 되게 안타깝죠. 무한도전에 나왔던 두 연예인들과 그다음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나오는 이곰 캐릭터와 토끼 캐릭터 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엔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싸이가 뒤에 있는 유재석처럼 노란색 옷을 입고 나왔다면 밑에 있는 캐릭터와 닮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포인트 색깔을 찾는 것도 되게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봤지만 이 포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말춤이 생각이 나죠.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자기 키워드를 하나 잡으면은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쉽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4명의 그림은 어떤 직업군을 표현한 걸까요? 첫 번째 분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분은 국회의원. 네, 두 번째 분은요? 네, 그럼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강사. 동기부여 강사. 그럼 세 번째 분은요? 비서? 교사? 네. 그럼 네 번째 분은? 사장. 네. 첫 번째 분은, 그 영업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림 일을 의뢰하셨던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 국회의원에 출마하신다고 저한테 그림을 부탁하신 분이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 컨설팅을 맡고 있는 그런 분이셨고, 네 번째는 신문에 논설을 쓰시는 논설위원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뭐 캐릭터를 부탁할 때나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할때그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얼굴, 증명사진 같은 얼굴을 딱 보내주신 다음에 저를 그려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입금이 되는 순간 이렇게 머리를 막 굴려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가장 영업사원한테 어울리는 포즈가 뭘까? 가장 국회의원한테 어울리는 포즈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네, 이세 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분은 대학생. 두 번째는 경찰관. 세 번째는, 저 개그맨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어렵죠. 박성호라는 개그맨이죠. 이 페이지에서는 좀 이렇게 의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정장 비싼 옷을 입고 그랬지만 자기 옷은 되게 날개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는데도 의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졸업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경찰. 세 번째는 제가 박성호라는 만약에 개그맨을 그린다고 했으면은 저런 머리 스타일, 저런 옷을 그리지 않았겠죠. 저는 갸루상이라는 캐릭터를 그린 거고요. 만약 박성호라는 개그맨과 차별점을 둔다면 얼굴 외에는 다 차별점을 주었겠죠. 이런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데는 의상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두 사람의 직업은 어떻게 되죠? 네, 가수죠. 여기서는 뭐 포즈나 그다음 좀 액세서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으니까 펜을 짚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뭐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도 뭐 그림을 들고 있는다던가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 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두 사람의 직업은 다르지만 네, 다른 영역을 갖고 있죠. 싸이 같은 경우에는 댄스 가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분 누군지 아시나요? 다 알아보셔서 다행입니다. 로이킨 같은 경우에 포크송 가수죠. 저 사람이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 강의를 갔을 때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로이킴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이 기타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저런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 사람이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는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네 사람의 뭐 프로를 보신 적 있나요? 대답이 의외로 다 적은데요. 네, 네 가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죠. 이네 분이 뭐한 사람은 인기가 없다. 두 번째는 뭐 지방에서 올라왔다. 세 번째는 뭐 키가 작다, 뚱뚱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캐릭터를 갖고 1년간 장기 프로를 진행할 정도로 자기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 캐릭터를 갖고 표현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키워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뭐고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뭐 강연부터 시작해서 뭐 기획 일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나 되게 느리네요. 그다음에 남들이 말하는 나를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더나 같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다 쳤더니 안경, 야작, 덧니, 뭐 코, 안경, 도깨비, 활발함, 욕심이 많음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딱히 안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되게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눈을 찌르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경이 필요 없지만 저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이걸 이미지로 표현해 봤더니 이런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밤깨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캐릭터를 보여주면 얼추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안경을 꼭 쓰고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닙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밤깨비와 이 밤깨비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제 머리 스타일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저의 이런 머리 스타일을 지금 투블럭한 상태인데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 제가 지금까지 캐릭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캐릭터를 갖고 제가 일을 하게 될때 그럼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준호라는 이름을 갖고 제가 활동을 했다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검색을 해봤지만 2PM의 이준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밤깨비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땐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저의 블로그가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 제가 썼던 블로그 글들 아니면 저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써줬었던 블로그 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다제 그림들이 나오고요. 아니면 제가 활동했던 사진들이 나옵니다. 동영상도 제가 찍었던 동영상 아니면 저에 대해서 누가 인터뷰를 했던 동영상이 나온 것처럼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준호란 이름 갖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너무 많아요. 이준호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면 이준호 연합이라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이준호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름을 캐릭터화 시키는 거였고 처음에 밤깨비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도 밤도깨비라고 정했더니 밤도깨비 여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밤도깨비 여행을 쳐도 제 이름이 나오질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줄여 써볼까라고 했을 때 밤깨비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강연, 그림, 뭐 이런 기획 일들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저의 캐릭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북토크, 네, 북포럼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우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제가 하는 대로 저의 캐릭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 말고도 어떤 자기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저도 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자기만의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네. 떨린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내숭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만 받을게요.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나요? 없어요? 네. 머리 긁으시는 분, 질문 아니시죠? 네? 아, 제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 질문이 없었으면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캐릭터 그리는데 하나 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이게 되게 사람마다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특징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는 편이고요. 이렇게 잘생기신 분들 치고 캐릭터 금방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의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 그리는데 한참 걸리셨군요. 아, 네. 네, 그랬구나. 농담이었습니다. 저, 제 아들이 와 있는데 지금 아주 썩소를 지으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질문. 가장 그리기 어려웠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어요? 표현하기 어려웠던.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직업이라기보다 경영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리기 힘들더라고요.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어떤 걸좀 키워드로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톡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북톡스 기대해 주시면서 잠깐 뒤에 커피 따뜻한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